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과 대전의 하락률은 전국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,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,48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.61%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30.68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대전은 2위였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.